안녕하세요. 덴젤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보이시겠지만 위트에덴 336 큐보이드입니다. 이것도 국내 첫 해법 영상이고요. 제가 만든 건 거의 없고요. 역시 해외 유튜버 동영상 보고 제가 이해한 바대로 다시 또 영상 올리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원하는 큐브가 있는데, 국내 영상이 없으면 사실은 혼자 하다가 막혀서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단계에 오면, 해법 영상을 보고 해결하고 싶잖아요. 근데 국내 영상이 없으니까 해외 영상을 보고, 예를 들어서, 해외 영상은 이제 언어를 거의 못 알아들으니까, 사실은 직전 변화랑 지금 쓰는 그 공식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를 유심히 보고, 이해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가끔 뭐 알아듣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은 다른 언어면 아예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영상 보고 하나는 해결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상 보니까 모르겠고, 그럼 또 다른 영상 보고 하나 알아내고, 그러다 안 되는 거 혼자 연구하고 뭐 그러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외 영상이 뻔히 있는데 사실은 국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분명히 저 같은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언젠가 원할 때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알수 있는 게 있다면, 네, 좀 안도감이 있을 것 같아요. 혼자 연구를 하더라도. 이 영상이 국내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대부분 그 쉐입 시프팅이라 그러나요? 모양이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이제 모양이 틀어지는. 근데 이거는 모양이 안 틀어져요.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고 오로지 이렇게만 돌릴 수 있고 이렇게만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에 180도가 되나요? 뭐 얘는 180도는 아니지만 얘는 90도, 얘는 모든 90의 배수로 되겠네요.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180도씩만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그 모양 바뀌는 큐보이드보다 쉬운데 너무 쉬워서 그런지 영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요 영상은 제가 발견한 게 없고요. 해외 영상 보고 한게 전부고. 다만 이전에 제가 223이라 그러나요? 33이라 그러나요?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이거 말고, 잠시만요. 요거구나. 요거 해결하면서 썼던 공식을 제가 이렇게 가져다 쓴 재활용한 건 있어요. 재활용한 건 있고, 제가 만든 건 없고. 왜냐면 큐브 해결하는 방법도, 제가 아마 투마이님일 거예요. 그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뭐 제가 한건 전혀 아니고 그거 약간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그 해외 영상 참조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맞추는 방법은요. 지금 요 세층 밑에 세층을 맞추는 위에 세층을 맞출 거거든요. 자, 일단 맞추는 말씀드리면서 한번 헝클어 볼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말씀드리면서, 쓸데없는 말씀드리면서, 섞을 걸 괜히 기다리시게 해드렸네요. 그러면 제가 유튜브 영상 보면서, 좀 그랬던 거, 혼자만의 불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영상을 챙겨보게 되면, 저는 해법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해법 영상인데, 아, 뭐, 화려해요. 돌리고 막 무슨 빨리 해가지고, 심지어 뭐, 예를 들면, R, U 이런 거 기재해주고 빨리 돌리면, 그거 보고라도 할 텐데, 기재도 안 해주고, 진짜 막 현란하게 돌리고, 막 무슨, 그 해법 영상이 아니고 자랑 영상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해법을 알고 싶은데, 도저히 알수 없어가지고선, 그런 영상도 있어요. 그리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이러고 돌리고,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건 이해가 돼요.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게 뭔가 무슨 어디, 처음에 저 사람도 무슨 어디 안정을 못한 사람인가, 뭐왜 이렇게 불안하게 저렇게 계속 돌리고 저렇게 손을 가만히 있지 못하나 했는데,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패스고요. 해법 영상 찍으시면서 기호 표시 안 해주시고, 막 돌리는 분들, 좀 답답하고, 너무 얄밉다. 왜냐하면 해법을 알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 영상 보시면 가뜩이나 언어도 모르는데, 예,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유튜버 중에 가장 고마운 건
제일 잘 이해가 되는 건 언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짚어준 다음에 공식을 쓰니까 아, 저두 개가 바뀌는구나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제 영상을 뭐해 유튜버가 볼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자, 이제 다 섞었다고 보고요. 자, 이제 저는 흰면 여기 로고 있는 면부터 맞출 거거든요. 역시 빨파 주녹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기부터 할 거예요. 자, 이제 빨간색 흰색 빨간색이 어디 있나요? 흰색 빨간색이 요 위에 있네요. 요거를 이제 뒤집을 거거든요. 이 흰색 빨간색 이렇게 뒤집으면 여기 가서 붙잖아요. 그래서 뒤집기 전에 세 개를 한꺼번에 만든 후에 보내고 자 이렇게 돌리면 아 맞는 게 없네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그럼 세 번째 층은 있나 볼까요? 세 번째 층은 여기 있네요. 두 번째 거라서 가져와야 되네요. 두 번째 게이 이쪽 층이 없다는 건 아, 잠깐만요. 여기 볼까요? 두 번째 층에 아무리 돌려도 빨간색이 없다는 건 뒤집혀서 밑으로 내려갔더니 요 밑에 2층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밑에 여기 2층 있죠? 그럼 얘를 위로 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요두 개는 여기다 놔두고 요두 개를 여기로 올리면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올리면 2층에 있던 게 2층으로 올라왔죠? 그럼 얘를 여기로 집어넣으면 요렇게 집어넣으면 세 개가 되죠. 잠깐만 이게 지금 흰색 빨간색을 찾았는데 아이고 여기 들어갔네. 제가 지금 돌린 거에 착각했네. 이걸 보여드린다는 게 그러면 다시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아, 흰색을 안 보고 해서 일단은 자 일단 흰색 우리가 하기로 했으니까 흰색 빨간색 빨간색 세개 맞춰서 내려 보내는 거. 요거는 제가 제 의도대로 안 됐네요. 제가 실수라는 바람에. 그럼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빨간색 요번에 이제 맞추는 과정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거든요. 흰색 빨간색 맞췄으니까 빨파죠. 흰색 파란색 여기 있네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보낼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와서 여기 틀어서 얘를 여기로 올려 보낼 거니까 자 이제 요두 개를 파란색으로 맞춰야 될 거예요. 돌려보고 안 나오네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황이 또뜬 거죠. 자 흰색 파란색 여기 두고 밑에 2층이 어디 파란색이 있다는 거 여기 있죠? 자 그러면 요번엔 실수하지 않고 자, 얘를 올릴 겁니다. 파란색은 여기다 가져다 줄까요? 파란색은 요 2층에 있는 파란색 여기로 올리면 자 올렸죠? 그리고 여기 원하는 흰색, 파란색을 이렇게 가져다 대면 둘이 맞고 세 개까지 맞았죠? 그럼 이세 개를 우리가 원하는 곳 빨파니까 잠시만요. 빨파를 해야 되니까 요거를 요렇게 그래야 빨 흰색을 위로 두고 빨파가 맞죠? 그래서 요 흰색을 이렇게 돌리면 이제 이렇게 빨파 세 개가 맞았죠? 그럼 빨파 주황색 흰색은 여기 있죠? 근데 주황색 흰색이 공교롭게 세개다 맞춰져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그럼 빨파 주녹 흰색 녹색이 여기 당연히 요 흰색 녹색이 있죠? 그럼 또다시 2층을 돌려볼까요? 녹색 나오는지 나오네요. 그럼 세 개가 맞으니까 요렇게 그럼 결국은 빨파 주 녹이 모두 맞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실 건세 개씩 몰쳐서 밑으로 보낼 건데 어느 한 층에 안 보인다. 아무리 돌려도 안 보인다. 그럼 밑에 층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게 마주치지 않게 이렇게 한쪽을 피해 놓고 이걸 이렇게 돌려서 위층으로 올린 후 만나게 해서 다시 돌려 보내주는 아마 뭐 동영상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십자가는 다 맞췄습니다. 요세 개까지 맞췄고 이제 여기 세 개를 맞출 건데 여기 세개 맞추는 방법은 지금 여기 녹색 저기 주황색이죠? 녹색 주황색이 세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녹색 주황색이 들어오려면 얘를 이렇게 180도 뒤집을 거기 때문에 요세 위치에다가 뒤집을 거니까 이렇게 주황색 녹색이 돼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얘는 뒤집으면 돌려볼까요? 아니 공식 따로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뒤집으면 뒤로 가니까 보여드릴 수 없겠네요. 네, 어쨌든 녹색 주황색이면 주황색 녹색이 되게 위층 돌려볼까요? 아 이거 안 맞죠? 안 돼,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녹색 주황색 이렇게 배치가 같으면 뒤집으면 여기 뒤집혀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고 자 여기 지금 없다는 건 여기 주황색 녹색이 없다는 건 이게 또 어딘가 이 구석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대신 구석에 들어가 있을 때는 요 배치대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녹색 주황색을 찾아야 돼요. 하나 둘셋 녹색 주황색 없죠? 녹색 주황색 없죠?
여기 녹색, 주황색이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그럼 이두 개를 빼내야 됩니다. 자, 빼내는 공식은 동일해요. 지금 요세 개랑 요세 개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빼낸다는 의미는 이걸 집어넣는다는 의미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세 개를 모으면 일로 집어넣을 건데 집어넣으면서 얘가 빠져나올 거거든요. 자, 이제 쓰는 공식은 이제 얘네를 빼는 공식이에요. 넣는 공식이기도 하지만 요세 개를 이렇게 바라보고 R 그다음에 세 개를 U 다시 R U 프라임 R 하게 되면 요걸 빠져나오죠. 우리 주황색 녹색이. 자, 그럼 우리가 주황색 녹색을 처음에 넣으려고 했던 지점이 요 지점이죠. 녹색 주황색인데 여기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가져오면 색 배치가 지금 저기 녹색 주황색 녹색 주황색 주황색 녹색이죠. 그럼 2층은 아까 어디 있었으니까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맞을 거예요. 자, 3개 다 맞았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녹색 주황색이 배치가 반대게 되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3개를 갖다 놓는 거죠. 그럼 지금 공식을 쓰면 요 3개가 뒤집히면서 일로 들어가고 얘는 빠져나오는 거예요. 공식은 R, U 프라임, R. 그럼 여기 세개 들어왔죠? 물론 여기서 R이 우리 삼단계부처럼 요 90도 R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R입니다. 여기 넣을까? 여긴 제대로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지금은 여기 세개 몰쳐서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지금 두 개만 바꾸는 공식은 없으니까 세 개를 쳐서 넣어야 되니까 일단 이두 가지 색이 여기 맞았지만 일단 맞는 걸 빼서 세 명이 합체한 후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넣을 수 없으니까 얘도 어차피 빼야 돼요. 자, 색 배색은 지금 주황색, 파란색이기 때문에 여기는 뒤집어서 파란색, 주황색이 돼야 되죠. 그럼 여기 두 개가 있네요, 두 개. 그러면 여기 위에 돌리면 안 나오죠? 당연히 맞을 리가 없죠.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그럼 얘를 여기로 빼야 됩니다. 근데 빼면서 얘가 이리로 들어오니까 이거를 치워놓은 다음에 빼야 되죠. 이두 개를. 지금 이거 빼자고 이거 두 개를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치워놓고 공식을 쓰면 R, U, R, U 프라임, R. 그러면 빠져나왔죠? 그럼 아까 치워놨던 이두 개를 이렇게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이세 개가 맞죠? 그럼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배치가 지금 주황색, 파랑색이니까 파랑, 주황 뒤집혀서 세 개가 맞죠? 그러면 다시 R, U, R, U 프라임, R 하면 세 개가 또 맞았죠? 자, 그럼 여기 또 미리 맞아진 게 있네요. 역시 빼야 되죠. 뺀 다음에 세개 몰쳐와야 되니까 빼긴 빼야 되는데 정확한 배색은 파란색, 빨간색이니까 요 위에는 빨간색, 파란색 얘는 맞죠? 그럼 2층은 여기로 갈 테고 요 밑에 층에도 하나 있다는 얘기인데 그치, 여기 있죠? 알파가 두개 맞고 얘가 맞죠. 그럼 겉보기는 약간 헷갈릴 수 있지만 들어올 때는 여기 지금 제대로 되게 들어온 거고 나갈 때는 뒤집히는 거니까 지금 요 얘랑 세 개가 같은 애들인 거죠. 자, 이세 개를 뺄 건데 얘네가 또세개 들어올 테니까 이두 개는 치워 두시고 그다음에 R U R U 프라임 R 하면 요 빠져나왔고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고. 그럼 세개 다시 만나죠? 그럼 다시 세 개를 얘랑 바꾸면. R, U, R, U 프라임, R. 하면 얘도 세 개가 맞았죠? 자, 얘는, 맞은 게 없죠? 지금 여기 빨간색, 녹색이니까 녹색, 빨간색이어야 되지. 녹색, 빨간색. 자, 녹색, 빨간색. 녹색, 빨간색 나왔죠? 다시 녹색, 빨간색. 나왔죠? 그다음 녹색, 빨간색 나왔죠? 세개다 나왔죠? 다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 세개 맞추고 세개다 맞췄기 때문에 어디 구석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없죠. 여기에 없다면 들어가 있을 가능성 없으니까 반드시 위에 세 개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빨간색, 녹색인데 녹색, 빨간색이니까 요두 개를 바꿔볼게요. R, U, R, U 프라임, R. 그럼 들어왔죠? 그럼 이제 밑에 세 층이 색도 맞고 전체가 다 맞게 되죠. 자, 이제 요네 번째 층을 맞출 건데 네 번째 층에는 일단 요두개 헤드라이트가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헤드라이트가 나온다는 걸 돌리다 보면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맞죠. 지금 공식을 한번 쓰면 헤드라이트 맞은 걸 왼쪽에다 두고 이걸 왼쪽에다 두고 공식을 쓰게 되면 여기도 헤드라이트가 맞으면서 주황색 두 개예요. 파란색 두 개, 빨간색 두 개가 맞거든요.
이렇게 맞은 걸두개 두고. 근데 만약에 이네 번째 층에 이렇게 두개 헤드라이트 맞은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지금 쓰는 공식을 한번 쓰면 무조건 이렇게 한 개가 맞는 게 뜨게 됩니다. 그럼 뜬 후에 다시 쓰면 되죠. 자, 그럼 공식은 아까 쓴 공식 기억나시죠? R, U 프라임, R 한 후, 요걸 왼쪽으로 한번 틀어서, 아까 했던 거랑 약간 좀 달라요. R하고, 아까는 U를 먼저 했는데, 요번엔 U 프라임을 먼저 하고, R하고, U, R.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여기 헤드라이트가 4개가 다 맞죠. 그럼 이건 돌리다 보면,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끊고 갈게요. 네, 이제 여기 중앙 두개 교환 방 공식 보여드릴게요. 자, 요두 개를 바꾸는 공식인데 지금 볼까요? 파란색하고 녹색하고 바꾸면 되죠? 그럼 요 맞죠? 그러면 바꿔야 될두 조각 요렇게 두고 R, U, R, U 두 번. R, U, 2. R, U, 2. 두 번. 마지막에 조금 달라요. R, U, R. 여기서 U 프라임 R. 마지막에 살짝 다르죠? 그럼 요두 개가 바뀌어서 맞았죠? 이번엔 빨간색하고 이렇게 바꾸면 요 주황색이 여기로 와서 맞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R, U, R, U, R, U, 2. R, U2, RU, RU'. 그러면 또 주황색이 맞았죠? 이번에 마지막으로 얘네 둘이 바꾸면 딱 떨어지죠? RU, RU, RU2, RU2, RU, RU'. R. 자, 그러면 이제 4층이 다 맞았죠? 자, 이제 5층 헤드라이트가 있나 보고 있죠,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라이트가 없으면 지금 공식을 쓰시면 하나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하나가 나타나면 왼쪽에다 두고 공식을 다 있으면 모두가 헤드라이트가 나타나죠. 자, 이 공식 헤드라이트 만드는 공식은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조금 달라요. 자, 일단 이제 요두 개니까 네 개는 건들면 안 되니까 두 층을 돌리게 되는 거죠. 자, 일단 헤드라이트 공식 R, U, R, U 프라임, R 하고 요두 개를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도 돌려놓고 R, U 프라임, R, U, R 하고 돌려놓고 돌려놓는 게 원래 정상인데 돌려놨다가 다시 헤드라이트를 맞추려고 이렇게 할 거니까 뭐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원래 정상은 돌려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5층의 헤드라이트까지 다 맞았죠? 자, 이제는 또 바꿔볼까요? 얘네 둘이 바꾸면, 여기 가서 맞겠네요. 자, 그럼 일단 바꿔볼까요? 자, 이제 바꾸면 이 주황색이 여기로 가는데, 이 주황색은 여기 마주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걸 쓰게 되면, 얘네 둘을 바꾸면, 아싸, 녹색 맞는구나 하면, 이 주황색이 여기로 가면서 주황색은 여기 들어있고 빨간색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마주보게 되니까 이게 사실은 공식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보인다고 이걸 쓰면 안 되고 이쪽 거 요걸 두개 바꾸면 주황색이 여기로 들어가면서 빨간색이 여기로 나오니까 그제서야 빨간색하고 녹색을 바꾸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바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여기선 조금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일단 요거부터 써야 되죠? 그쵸? 그러면 바꿀 걸 이렇게 놓고, R, U, R, U, R, U2, R, U2, R, U, R, U'R. 자, 하게 되면 바뀌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조각이, 맞춰놨던 조각이 이미 틀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틀어졌냐면, 여기 주황색, 파란색은 여기 있던 색이거든요. 주황색, 파란색. 그럼 여기 주황색, 녹색은 어디 있었느냐? 여기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요두 조각이 이렇게 위치가 바뀌어요. 요두개 맞추느라고. 요게 지금 5층부터는 이런 일이 생겨요. 4층 맞출 때는 안 생겼는데, 5층 맞출 때는 요두 조각이 바뀌어요. 역시 6층 바꿀 때도 이렇게 조각이 바뀌어요. 좀 이따 혹시 나오게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거는 맞췄는데, 이게 틀어졌으니까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물론 해결하는 공식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여기 하나 맞고, 여기를 한번더 바꿔야 되죠. 그럼 요 빨간색이 여기로 오고, 녹색이 여기로 와야 되니까, 더 바꾸면 다시 교환되니까 원상복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맞춰주지 않고, 위에 거 맞출 게 하나 더 있으면, 요거 하는 김에 하면 요거까지 같이 맞춰진다는 거죠. 만약에 위에가 다 맞춰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이제 이 맞추는 공식을 써야 돼요. 자, 일단, 요렇게 해서, 요두 개를 갖다 놓고. 왜냐하면 이제 헤드라이트가 맞았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리 돌려도 맞춘 후에 다시 원상복귀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깨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요두개 맞출게요. 그럼 요게 원상복귀 됩니다. R, U, R, U, R, U2, R, U2, R, U, R, U', R 하면은 맞춰지면서 틀어졌던 거 다시 원상복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5층까지 다 맞춰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6층의 헤드라이트가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헤드라이트 한 개도 없는 경우가. 자, 헤드라이트가 한 개도 없죠? 그러면, 헤드라이트 그 공식을 쓰면 한 개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해볼게요. R, U, R, U', R까지 하고, 요번엔, 아까 기억나시죠? 두개 돌렸던 거. 요번엔 하나만 이렇게 돌리고, 요것도 이렇게 돌리고. 다시, R, U', R, U, R 하고, 원상복귀 시키고, 원상복귀 시키고. 근데 원상복귀 시키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다시 파란색 찾아가야 되니까. 파란색 제가 헤드라이트가 하나가 뜬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딱 하나 떴으니까 헤드라이트 뜬 왼쪽에다 두고 공식을 한번 떴으면 이것까지 다 맞게 되죠? 자, 써볼까요? R, U, R, U', R 하고 요거, 요거. 그다음 R, U', R, U. 아니, U. 그리고 여기까지. 그리고 원상복귀 시키고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데 뭐 시킬 필요가 없죠. 그럼 결국 위층은 원상복귀는 안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밑에 층은 시켜야 되지만. 자, 그러면 아, 공교롭게도 이 마주보는 게 떴네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어차피 예외형으로 다르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딱 떠버리니까 아, 다행이네요. 영상 안 끊고 찍어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요두 개만 바꾸는 걸 했는데 이제 마주보는 거 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쓰면 역시 여기가 틀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것까지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자, 요거는 R, U2, R, U2, R, U2 하면 마주하는 거 교환하는 공식이 딱 보여드릴 수 있게 됐죠. 아, 감사하게도 이게 틀어졌어요. 다 맞는데 요거 틀어진 경우 바로 잡는 공식 보여드려야 되는데 딱 떴죠. 자, 그럼 이제 요거 교환하는 공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요네 개랑 요네 개가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거 반을 잘라서 이렇게 세 개죠, 당연히. 한 칸, 두 칸. 한 후. R F 한후 다시 한 칸, 두 칸. 하시고 맨 마지막을 두칸 돌리면 얘랑 맞게 돼 있어요. 한 칸, 두 칸. 그럼 맞죠, 셋이? 그럼 요때 다시 F R 그다음에 위에 걸 하나, 둘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바꿀 수 있어요. 요거는 지금 마지막 층에서 떴는데 예를 들면 요 층에서 뜨면 두 개만 바뀌게 되잖아요. 두개 바뀌어도 똑같아요. 지금 공식 상황은 똑같아서 반 잘라서 여기 세 개를 먼저 이렇게 시작하면은 해결되거든요. 자, 그래서 위트에 된336 큐보이드 해법 영상을 마치겠습니다.